안녕하세요. 그림 이야기예요. 영상을 찾아보다가 양귀비 꽃이 너무 예뻐서 갑자기 그려보았습니다. 양귀비 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양귀비 꽃은 흰색, 자주색, 주황색, 붉은색이 있는데 색마다 꽃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린 붉은색의 양귀비 꽃말은 위로 위한 몽상이에요. 양귀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개인이 기를 수 없는 성분을 가진 양귀비가 떠오르세요? 아님 중국 당나라 시대의 현종의 마음을 가져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후궁 양귀비가 생각나시나요? 뭐가 되었든 매혹적이고 빠질 수밖에 없는 꽃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매력은 어떤 걸까요? 무조건 예쁘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예쁘게만 보이지 않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나쁘게 이용하는 건 나쁘지만 반대로 그 마음을 이용해 서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무조건 잘 되겠죠. 여자는 예쁘다 한마디 해주면 저 사람에겐 그래도 아직 예쁘게 보이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남자는 더한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뼈를 갈아 가족을 위해 일하는 희생을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김승우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생각난 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해 보세요. 오늘 예쁜데? 오늘 예쁘네? 아님 오늘 좀 멋있는데? 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